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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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탕 토끼식당 하나 둘 셋 딱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우당탕탕 토끼식당의 싱어송라이터 조영우입니다. 오늘 아침이에요.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빨리 휘리릭 해 먹어야 되겠다 하고 차리고 있는데 생각나서 팟캐스트 녹음 버튼을 눌렀고요.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예. 일단은 이른 아침에 빵을 조금 한 조각, 두 조각 정도 먹었는데 요즘에는 커피 먹기 전에 뭔가 진짜 좀 식사다운 식사를 속이 좀 편해지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뭔가 좀 속이 쓰리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병원에 소화기 내과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나 싶은 게 있는데 커피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아침에 커피 안 먹으면 진짜 솔직히 하루를 시작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서 어쨌든 식사를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커피 먹기 전에 제대로 식사를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맛있는 커피를 먹어야 속이 쓰리지 않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되게 요즘에 엄청 간단한 식사 루틴을 찾았거든요. 이 샌드위치보다 더 좋은 루틴을 찾았어요. 왜냐면 샌드위치는 어쨌든 빵도 막 들어가고 빵을 구해와야 되고 막 햄을 계속 공수해와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물론 지금 햄이 있긴 하지만 또 햄이 없으면 빵이 있고 그러니까 빵이 있으면 햄이 없고 햄이 있으면 빵이 없고 이게 약간 샌드위치의 단점이라면 이거는 그냥 좀 상시 해먹을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사돌박이 찜 같은 건데 일단은 제가 콩나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씻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되는 그 용기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콩나물을 일단 아래에다 쭉 깔고 배추잎을 또 좀 씻었어요. 배추잎을 한 진짜 조금만 먹을 거라 두 장 정도만 씻어서 이렇게 깔면 이미 볼륨감이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다가 귀찮아서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원래 레시피는 있더라고요. 원래 레시피는 있으니까 이것도 할게요. 쪽파를 썰어가지고 올려요. 조금만. 어차피 쪽파도 먹어야 되고 쪽파가 흑쪽파거든요. 그래서 씻기가 귀찮아가지고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토끼 식당 하는 김에 쪽파까지 제대로 해서 먹어볼게요. 이걸 조금만 씻어서 약간 손가락 길이? 마디 길이? 이렇게 대충 젓가락으로 딱 집어가지고 찍어 먹을 수 있게 딱 올려주고 흑쪽파 한 3,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되게 오래 쓰더라고요. 엄청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막 썰어가지고 위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올릴만한 거 있나 한번 봐주시고 근데 이거면 된 것 같거든요? 파프리카 좀만 할까요? 파프리카 원래 이건 파프리카 안 들어가는데 이거 먹어야 돼가지고 할게요. 제가 지금 이거 자꾸 안 넣으려고 그러는 거 추가로 넣고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이게 진짜 금방 해요 하면은
파프리카를 손질을 하고, 약간 얇게, 샐러드 넣는 것처럼. 파프리카 상태가 아주 그렇게 좋진 않아서 좀만 넣겠습니다. 파프리카를 제발 사람들이 좀 하나씩만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저는 좀 있거든요. 이게 항상 남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번만 쓰고 버리는 걸로. 됐어.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뭘 넣냐? 냉동 소고기. 항상 집에 이런 우삼겹이나 샤브샤브용 고기 있잖아요. 차돌박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위에다가 쭉쭉쭉 올려줍니다. 원래는 이게 뚜껑이 있는 찜기용 그릇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설거지하기 좀 귀찮아서 저는 이거를 그냥 내열 그릇 같은 거에다가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래야지 좀 편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침 식사로 좀 무겁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아침으로 고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많이 넣었나? 그냥 넣어. 됐어요. 이 요리는 데펴졌을 때보다 지금 이대로도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다가 맛술을 두 숟갈 정도 그냥 쭉 둘러주고, 뭐 적당히 멋있어 보이라고 이런 후레이크, 페퍼 후레이크 좀 뿌려주고, 후추는 제가 뭐 좋아하니까 뿌려주고. 이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면 되게 간단하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간장이랑 식초 뭐 소스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일단 이거 데피면서. 자, 이거 사진을 찍겠습니다. 짠. 요거를 이제 뚜껑을 닫을 수 있으면 닫는 건데, 이게 뚜껑이, 요걸 덮어서 해볼까? 이게 수분이 다 날아가면 안 되고, 좀이 안에서 돌면서 쪄줘야 되거든요? 얼추 사이즈가 맞는 뚜껑이 있어요. 이거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8분. 8분 돌리고 소스를 만듭니다. 소스는, 자, 비율이 어떻게 되더라? 간장 일단. 간장 하나, 둘? 하나? 간장 둘이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조절할게요, 이게. 하나 반 정도 넣었는데. 식초 하나. 그리고
올리고당 하나였던 것 같아요. 둘이었나 모르겠는데 하나만 넣을게요. 별로 그렇게 막 너무 달게 먹어봐야 안 좋으니까. 건강하게 먹으라면서 올리고당 뭐냐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는 그냥 먹어요. 예, 뭐 그냥 이 정도 음식 먹을 때랑 디저트 먹을 때 이런 거는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연겨자를 살짝 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연겨자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와사비. 고추냉이를 쪽 짜서 젓가락으로 저어주고 요거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밥이 없어도 충분히 포만감이 나와요. 그래서 저거 다 되면 그냥 찍어서 먹으면 돼요. 이거를 먹고 샤워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커피를 딱 내려서 그러고 외출.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은 라디오가 있고요. 제가 아직 뭐 올릴 만한 그 이미지 소스를 아직 못 따가지고 못 올렸는데 라디오를 하나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리랑 라디오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거죠. 네, 전 영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아트 어택이라고, DJ는 아이리스라는 아주 귀여운 친구가 진행하는 DJ 분께서 진행하는 쇼고요. 몇 시였더라? 2시에서 4시. 매일매일 2시에서 4시인데 저는 수요일에 가요. 수요일 생방송으로 3시에서 4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오늘 한 2시 50분까지 네, 서초에 있는 아리랑 라디오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마다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팟캐스트가 올라가는 목요일에는 제가 이거를 목요일 아침에 올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시간이면 제가 아마 12시에 1시인가? 12시인가? 1시. 1시에 아리랑 라디오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시면 제가 생방송에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제가 목요일 1시에서 2시 초대석에 카레 노래 발매 초대석으로 예, 초대돼서 또 아리랑 라디오에 출연을 합니다. 이거는 K-POPIN이라는 다른 프로그램이고요. 이상 누나라는 제가 엄청 절친한 DJ 누나랑 같이 신곡 발매 기념 라이브와 토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가셔서 아리랑 라디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토끼 식당이 본캐가 이야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라이브 준비도 해야 되고 라이브를 두 곡을 할 건데 사실 카레의 노래는 라이브를 염두에 두고 쓴 곡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립이 살짝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사실 라이브가 잘 되는 노래가 아니라 가지고 원래 립싱크 해야 되는데 내일은 그냥 편하게 막 흥얼흥얼 거리면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뭐꼭 라이브를 의도하고 쓴 곡이 아니라 가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냥 라이브로 하면서 나오는 노래들이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약간 타이트하게 만들자 이랬을 때또 재밌게 나오는 노래들이 있는데 요거는 후자의 경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트 어택, 내일은 케이팝핀 3시 그리고 1시 이렇게 갈 거고요. 지금 소고기찜이 돌아가고 있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15분 정도 뛰고 왔습니다. 러닝을 하고 왔고 지난주에 마라톤을 갔다 왔어요. 마라톤이라고 하면 안 되죠? 40km를 제가 뛴게 아니기 때문에 러닝 대회를 갔다 와가지고 10km를 뛰고 왔는데 허준 마라톤이라고
강서구 마곡지구 쪽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강서구청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지역 축제 같이 그 거기 구에서 하는 축제 같이 약간 이렇게 다른 이벤트도 많더라고요. 행사도 많고 그래서 저 김포 쪽에서 같이 운동 알려주시던 코치님들 같이 나가자고 하셔가지고 전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은근히 주변에 요즘에 러닝 붐이라서 러닝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진짜 이게 예매도 좀 어려운 정도로 인기가 좋은 마라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막상 예매 딱 다 같이 성공해가지고 같이 이거 뛰러 갈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있진 않거든요. 1년에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서 같이 뛰는 게? 그 정도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센터 이름으로 신청 넣어준다 그래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사람이 보통 마라톤 가면 한 5,000명, 1만 명 되거든요? 근데도 예매가 요즘에 워낙에 인기가 좋아서 예매 못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좀 유명한 마라톤들, JTBC 마라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 이번에 실패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500명, 5킬로 1,200명, 10킬로 1,200명 이렇게 1,250명 이렇게 해가지고 2,500명 정도 뛰는 거라서 되게 괜찮았어요. 사람도 별로 막 이렇게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없고 어떤 마라톤 가면 좀 진행을 잘 못하거나 좀 미흡한 데 가면은 이거 좀 위험한데 싶을 정도로 뭐라 그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병목 현상이 막 일어나고 막 넘어지는 사람들도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지 않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잘 뛰고 왔습니다. 잘 뛰고 왔고 53분을 뛰었어요. 10킬로를. 그래서 5분 22초? 18초? 5분 18초 페이스인가 그랬는데 1킬로를 5분 18초에 달리면 10킬로를 53분인가에 뛸 수 있습니다. 53분 3초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잘 뛰고 왔는데 아직도 종아리가 엄청 아파서 오늘 나가가지고 막 엄청 많이 뛰지는 않고 그냥 한 10분 정도만 네 약간 리커버리 힐링 런을 하고 왔어요. 자 이게 저게 찜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찜을 먹고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도 다 말씀을 드렸고 하니까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무래도 또 좀 이거를 다 같이 넣고 뽑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낫겠죠? 찐 거니까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엄청 조그매져요. 이제 수분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사진 한번 찍어놔야 되겠다. 뚜껑을 아예 찜기 같은 거에 넣어서 딱 닫으면은 수분이 보존이 되는데 전자레인지가 이 수분을 엄청 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마른 느낌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볶은 거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아예 생으로 샐러드로 먹으려면 더 사실 번거로운 게 사실인데 이거는 그냥 찜기 같은 거에 대충 때려 넣고 수분이 많은 채소들이랑 고기 넣어서 때려 넣고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예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너무 맛있고 건강한 맛인데 수분이 좀 날아가서 약간 이런 유리로 된 그런 거 있잖아요. 찜기 새로 살까? 좀 설거지하기 편한 찜 되는 통을 좀 사볼까? 그릇 같은 거? 이게 저번에 해먹었을 때는 진짜 맛있었던 게막 엄청 촉촉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고기의 기름과 이 육향과 이 채소의 채수가 막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약간 거의 샤브샤브 먹는 것 같은 편백나무찜 이런 거 있잖아요. 밖에다가 사먹는 거.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건 수분이 좀 많이 날아가서 좀 건조하고 오래 씹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일단 장점은 적당한 그릇을 데필 수 있는 적당한 그릇을 찾으면 설거지가 거의 안 나온다. 그렇다는 거고. 진짜 제가 종종 해먹는 요리 중에서 역대급으로 간단한 것 같아서 요건 자주 해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대패 삼겹살이나 대패 소고기 같은 게 있으면 여러모로 이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스케줄도 가야 되고 요게 씹는 것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저도 TV나 보면서 식사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나고 운동도 하고 그럴 거라서, 네, 아주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밌고 맛있는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에 아리랑 라디오 치셔서 라이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